나한테는 무슨 용건이요? 경성제일의 정보 통이라 들었소. 허면 정보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도 아시는지. 상급부터 하급 정보까지 그 레벨에 따라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라서. 사람을 찾고 있어. 일본인이고. 직업은? 환쟁이요. 군인이나 정보요직이 아닌 자는 하급 레벨에 속하는데. 헌데 이를 어쩌나. 난 하급 정보는 다루지 않아서. 귀찮고 힘들기만 할 뿐 돈이 되질 않거든. 사치모토라는 이름이요. 뭐로? 나이는 30대 중후반쯤이고. 뭐로? 그때 당시 조선 말이 서툰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보인다던데. 전혀 모르. 실은 10년 전에 실종된 내 어머니를 찾고 있어. 그럼 바람나 도망친 사내가 사치모토? 10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새살림을 차린 거라면 오히려 찾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? 불행한 새끼. 내뱉는 말 본세를 듣자 하니 경성제일의 정보통이 아니라 제일의 쓰레기통이었구나. 뭐 굳이 부인하진 않겠소. 쓰레기처럼 태어나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면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게 사실이니까. 부디 입 조심하거라. 가벼이 놀리다 가벼이 가는 수가 있으니. 이름이 뭐예요? 참 예쁜 눈을 가졌소이다. 희롱하는 것이냐? 아예 네 눈구멍을 뚫어줄까?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. 미친. 또 봅시다. 사치모토를 찾는다고. 사치모토를.